오늘은 어디죠? 오늘은 금정산에 어디냐? 금정산. 금정산 맞아요. 금정산. 금정산에 왔습니다. 금정산. 청년암에서 주차를 하고 고당봉까지 갔다 오는 코스예요. 제일 짧은 코스. 초보자 코스. 출발. 출발. 이런 길이 나오면 여기 고당봉 가는 길이라고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잘 돼 있네 여긴 그래도 짠. 벌써 힘듭니다. 오르막길이에요. 봉 아니 지금 여름인데 나비가 표친 나비가 여름 그건가? 봄 여름. 봄 여름.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좋습니다. 그늘이고 아직은 평지고 급경사는 없네요. 지금 등산 시작한 지 20분 됐는데 친구는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청년암에서 올라오니까 완전 거의 트레킹 거예요. 평지 수준. 오르막길 없어요. 약간 오르막이지만 안 힘든 오르막. 좀 트레킹 수준. 쪼리 신고 올라올 수 있을 정도. 뛰어갈 수도 있습니까? 뛰어갈 수 있습니다. 뛰어갈게. 시작. 진짜 오랜만에 보는 새똥구리. 한 줄기 흘러내린 땀. 뭐 했다고. 이 낮은데 올라오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헬린이. 뭐야? 이런 평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산입니까? 오르막길을 여러 번의 쉼터를 구축하며 올라왔습니다. 정상에 가까워 왔나 봐요. 나무들이 낮아지고 햇볕이 나타난 거 보니까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아, 멋있다. 저기가 고당봉인가 봐. 아, 맞네. 고당봉 코스의 유일한 난 코스. 유일한 난 코스죠. 오세요. 힘듭니다. 계단이에요. 나무뿌리 계단이 이어져 있어요. 쉬지 마세요. 올라가세요. 정말 악마가 따로 없다. 고당봉의 유일한 난 코스 이제 올라갑니다. 고생. 계단이 나오면 고당봉은 100m만 올라가면 됩니다. 끝. 다시 한번 몇 미터요? 100m.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전혀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쇼핑 나온 느낌. 대단하시네요. 좀만 더 내려와봐. 선생님. 네.
확실합니까? 장산 빼곤 다 트레킹. 믿지 마십시오. 여기 한 300m 말고는 나머지는 전차를 300m 구간이 나왔어요. 오늘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어제 드라마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 5시까지 밤을 불태웠답니다. 근데 오늘 이 낮은 산도, 이 가벼운 산도 힘드네요. 여러분은 꼭 밤새지 말고 오시길.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구멍 뭐죠? 이게 오르막도 아니고 여기서 어디서 도대체 넘어진 거지? 여기 돌풀이에. 머리카락이 남은.